안녕하십니까 가족 여러분, 사반 가족회 시즌 2 79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아, 오늘 뭐 별로 그렇게 박수를 치고 싶은 표정이 안 좋아 됩니다. 예, 오늘 방송하기 전에 신상 발언부터 좀 하고 갈게요. 이른바 이제 어제 전해드렸죠.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CCTV 영상. 이 원본을 어제 저희가 사건 반장 본방 채널 본방 끝나고 독립 채널에 올려드렸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충격을 받고 그 영상 보시면서 공분을 드러내셨는데,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방 가족회의가 지금 JTBC 뉴스 채널에서만 나가고 저희 독립 채널에서는 지금 나가지 않고 있어요. 아, 독립 채널에서 안 나가 지금? 예. 아,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왜 안 하지? 오늘 안 하지? 왜 막 지금 뭐 그러실 텐데. 아, 오늘 유튜브에서요. 어제 그 CCTV 이 원본 영상 공개한 걸 가지고 폭력성이 다분한 유해 콘텐츠다. 뭐 이런 뭐 꼬리표를 붙여가지고 사건 반장 채널 일주일 셧다운 페널티를 줬습니다. 아, 맞아. 예. 그런 경우 있더라. 있기는. 네, 예. 자연이한테 물을게요. 우리가 진짜 이걸 조회발을 세우려고 혹은 무슨 슈퍼챗 보내주세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근데 어제 그 방송에서도 선배가 말씀을 계속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이게 피해자분이 큰 결심을 하시고 요청을 하신, 동의를 하신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사건의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았는데 형이 과하다고 항소하고, 그리고 어제 전달해드렸지만 재판부에서 온갖 말도 안 되는 반성문 내면서 나 살인의도 없었다, 술 취했다 이러면서 형량 깎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피해자분이 온갖 그런 피해나 본인이 받으실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각오하고 그 본인이 폭행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공개 동의를 다 하신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요청도 하셨고요. 사건만장 채널에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는 사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게 그렇게 올렸던 건데 이걸 이제 유튜브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유튜브에서는 장면만 봤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과정을 잘 모르고 그냥 너무 잔인한 장면이 있으니 유튜브에서 아마도 유해 콘텐츠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생각이 든 건 유튜브에서 이렇게 할 정도면 살인미수 맞아요. 일단 그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게 유일하게 이 채널, 지금 사건반장 채널 일주일 지금 못하면 상황이 됐을 때 유일한 위안거리라는 건 유튜브에서 봤을 때도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사실 안타깝게 사건반장을 모르나? 그러니까 사건반장이라는 이 프로가 어떤 걸 하고, 그리고 지금 이게 단순히 폭력 장면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말한 것처럼 막 어그로 끌고 막 뭐 슈퍼챗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공익적 목적으로 이 영상을 낸 건데, 이거 지금 유튜브 측에 항의는 한 거예요, 지금? 일단 뭐 어필은 해놓은 상태인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정말 그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서 금방 풀릴지 아니면은 뭐 계속 일주일 동안 정말 이 상태로 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이건 좀 화나네. 예. 어찌 됐든 오늘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왜 지금 사건 반장 채널에 안 열리고 있죠? 뭐 이거를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해드립니다. 근데 그 보통 한문철 TV 같은 경우 있잖아요. 한문철 TV 같은 경우에는 막 차 밑에 사람이 깔리는 영상,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 퐁 해가지고 막 탁 날아가고 막 이런 게 고스란히 나가. 하지만 왜 그걸 유튜브가 건들지 않겠어요? 이 한문철 TV가 갖는 그 나름의 지향하는 바가 있으니까. 교통사고, 교통사고에 관련된 경각심, 그렇지.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사건 반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건 반장이 어떤 프로인지 유튜브가 조금만 체크해 보면 그게 우리가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건 충분히 알 텐데, 유튜브에서도 이제 금방 풀리지 않을까. 예, 기대해 봅시다.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하는 건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자, 일단 오늘의 안건. 신랑 손발톱은 내가 깎는다. 두둥탁. 야, 이 전이랑 너무 다르다 갑자기. 예, 너무 진지하다 갑자기. 온탕과 냉탕을 오갑니다. 손발톱 나왔네. 손발톱. 예. 아. 네, 지난주에 이제 스브스 예능이죠. 동상이몽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기혼 여성 출연자 4명 중에 3명이 남편의 손발톱을 내가 깎아준다 이렇게 고백해서 화제가 진짜?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톱 새하얗게 올라오는데 그거 그대로 두고 다니는 걸 보기가 싫어서 내가 잘라주고 만다 이런 의견도 있고, 뭐 깎으라고 말을 해도 안 깎아서 그냥 내가 한다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사실. 아니, 손톱을 그 손발톱 김 여사님이 깎아 주신다. 아니 근처에도 하나 근처에도. 아 손톱 깎기를 아예 뭐 얼굴에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니 그 깎아달라면 던질 것 같아 진짜. 어, 아니 진짜. 그 아니 뭐 괜히 발 이거 하면 냄새 나잖아. 아 근데 좀 씻어줘. 아 씻어 놔. 근데 씻어. 하여튼 아니 나는 이 손 그거는 내가 볼게 와이프한테 부탁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내가 잘라도 아슬아슬하거든. 맞아요. 여기 살짝 베면 어 이거 세상 제일 아파. 그 얘기는 좀 이따 제가 이어서 듣기로 하고요.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투표창이 올라왔습니다. 자 배우자의 손 발톱을 내가 깎아준다. 자 깎아준다. 그게 맞다. 사랑 표현이다. 동그라미. 아 이걸 왜 깎아줘 내가 들어. X. 자 지금 빨리 눌러주시고요. 결과는 방송 말미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자, 2번이지. 네? 이건 2번이지. 뭐 볼 것도 없어. 아 진짜? 이게 무슨 사랑 표현이야. 아까 그거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자르다가도 가끔 아 해가지고 이거 여기 밴드 붙이기도 힘들고. 아 또 나 붙였어 지금. 이걸 남이라 그러면 좀 그렇긴 하죠.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고. 아, 남이구나. 아, 나는 아니니까. 일단 나는 아니니까. 좀 자르다 남이다. 훅 들어오면 어떡해. 네. 아, 나는 내가 불안해서도 안 돼요. 아, 그러시구나. 자, 우리 뭐 이 자연이 좀 어때?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뭐 너무너무 완벽하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깔끔한 남자친구 혹은 남편이 손톱만 남자친구? 이러고 있어. 뭐 예를 들어 남편이나 뭐 남자친구나 했을 때 남편이겠죠, 이 경우에면. 근데 너무너무 깨끗하고 완벽한데 손톱만 잘 못 깎아요. 그러면 너무 귀엽다 하면서 깎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깨끗한데 손톱 끼는 애들 없어. 아니 근데 진짜 나는 깎아주는데라는 그 댓글이 보니까 대부분 다 이런 경우니까 다 비현실적이네. 비현실적이. 다른 데 다 깨끗한데 손톱 발톱만 길러? 아니 그러니까 막 이게 올라오는 막 허연게 올라오는 게 막 보기 싫은 거야. 막 그래서 그러니까 허연게 올라올 때까지 냅둔 애들은 깨끗하지가 않다니까. 맞아. 그분들은 뭔가 다른 것도 본인이 샤워하고 나오셔도 그러니까. 여기 뺏겨 있고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러면은 아 절대 아, 진짜. 본인은 깨끗한데 여기만 길어? 맞아. 그런 거야 너. 여성분들은 손톱 이렇게 아 거기는 매니큐어 칠하니까 우리는 안 칠하잖아. 원래 길어? 아니.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근데 고두삼님은 귀도 파주고 발도 씻어주는데 발톱 정도는 뭐? 아 해주신대요. 사랑 해주신 거예요. 해주심을 받는 거예요. 해주시는 입장 아닐까요? 아 진짜. 네. 자, 동훈 TV님, 난 깎아준데도 싫다는데. 아 이거 좀... 아, 내가 약간 그런 쪽이야. 난 깎아준데도 싫다니까 난 불안해서 싫어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댓글 보면 대부분이 아, 여성 출연자들 진짜 이해 안 된다. 그렇게까지 해줘야 되냐? 뭐 아들이냐? 뭐 그렇지, 이런 댓글들이 그렇지. 많았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 남편이 깎으면 너무 모양이 안 예뻐서 그 보기 싫어서 내가 깎는다. 너무 사랑하는구나. 너무 사랑하네. 그쯤 되면 너무 사랑하는 거야. 진짜 안 예뻐서 아 이게 보여요 이게? 야. 근데 이제 그 와 아니 근데 이 의외로 해주시는 분들이 많어. 네 마이소님은 저는 어디든 물고 빨고 다 할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아유, 그거 하지 마세요. 유튜브에서 경고 떠먹을라. 물고 빨고. 야, 그나마 지금 여기까지 없어서 제 입김까지. 아기처럼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아 그리고 또 이 보면. 화성 마도 경매장님 뺏겼어도 나 해주고 싶은데 나 이런 아이고야. 야 사랑하시는 분들 많네요. 사랑한다고 투표 받았는데요. 이 실시간으로 40%가 깎아준다 사랑 표현이다. 어머, 난 4%쯤 될 줄 알았는데 40%였습니다. 백 선배는 60%에 해당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 깎아준다 더럽다 60%가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늘 약간 충격적이네. 많은데요? 난 4% 생각했다니까. 약간 이거 투표 조작 아니야 이거? 아니. 오. 그게 아니야. 자 지금 그거 서로 깎아. 다 방황했어 지금. 자 김태원님도 서로 깎아주는 거 괜찮다고 봐요. 근데 한쪽만 하면 이상 물론 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본방송 이래 사방 가족회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잠시 후 본방송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